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이례적인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했는데요. 대전에서 70명 가까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같은 업체가 만든 도시락을 먹은 뒤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대전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는 모 급식업체가 만든 하이라이스 도시락을 급식으로 주문했습니다. 도시락을 먹은 후 학생 17명이 갑자기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조사 결과 대전의 초등학교 8곳과 그에 딸린 병설 유치원의 방과후 학교에 같은 업체의 도시락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8명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설사와 복통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은 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하이라이스 도시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학생들의 검체와 남은 음식물 시료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하이라이스가 점성이 커 식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식중독이다 아니다가 정확하게 판명난 게 없기 때문에 보존식과 역학조사한 거랑 관련 도서에서 일치 여부 같은 거를 조사하실 거예요. 보건당국은 급식업체가 17개 학교와 병설 유치원에 도시락을 납품했는데 나머지 9곳에서는 탈이 없어서 일부 소스에서 하이라이스가 식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